그 상인 3대 위원장과 공동 3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은재근 의원님과 이동희 총장님 축사는 마지막에 상인 3대 위원장님 인사말로 순서를 좀 늦추겠습니다. 먼저 우상우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서경대 의원입니다. 이 뭐 의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 딴 데서는 보통 30분씩 하는데 그냥 30분 해도 좋아해요. 워낙 잘하니까. 제가 다른 것보다 제가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저를 영입해서 정치를 처음 시작했고 그때 새천년민주당 창당 준비위원으로 같이 합류해서 창당 작업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서대문 갑구에 공천을 받은 것은 선거일로부터 40일 전. 네. 아시죠? 김상현 의원님을 제끼고 제가 공천을 받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나오고 연희동에서 살았는데도 모르고 있어 뒷골목을. 네. 그리고 당원들이 안 도와줘. 김상현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지 말라 그놈의 새끼 전화를 하니까 아, 협의회장 여성회장님들도 전화 받으면 나 우상호 누군지 몰라요. 딴 데 가면 슈 그래갖고 정말 애태우면서 선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신인이 지역에 들어가면 다들 약간씩의 쟤는 누구냐 그걸 쳐다보는 마음을 별로 안 주시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1200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때. 네. 김상현 의원님이 한 열이 받아갖고 민국당이라는 당을 만들었고 이성 저 후보를 하나 보냈어. 이철승 씨 아들을.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제가 이 안기령 후보를 보면 자꾸 옛날 제 처음 신인 때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졸여요. 네? 참 좋은 사람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YTN 그만두고 합류해서 사실 그 회사 계속 다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고 제가 처음 그때 3대 본부장 하면서 처음 봤는데 내가 그때 약속했어요. 나중에 공천을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지금 우리 당을 도와주고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이 보답은 꼭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또 이 지역에 또 오게 돼가지고 네, 참 여러분들 처음 온 사람이 도움이 제일 절실해요. 3선 4선 때는 제가 익숙해갖고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꾸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 왔을 때는 한 분 한 분이 도와주면 그렇게 기억이 남고 그렇게 가슴에 남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힘들 때 큰 힘이 되어주셔서 옆에 서 있어주고 사람 소개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평생 근데 처음 선거 때 도와준 당원들을 지금도 못 잊어요. 그때 지금도 계속 만나 전화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시고요. 나무에 물을 주듯이 지금은 작은 묘목이지만 계속 물을 주면 어느새 거목이 돼서 그게 여러분에게 그늘도 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제가 여기 근태형 때부터 재야 시절에도 내가 그 집에 놀러가서 같이 매한다고 해서 얘기하고 그러던 오래된 우리 민주화의 동지이며 선배인 우리 인재은 형수님 이 큰 결단으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셨는데 저도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 후보와 양보했거든요. 이렇게 우리 민주당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당을 살리고 민주주의에 기여하다가 청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흔쾌히 양보하는 이 전통이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좋은 전통이라고 하고요. 그런 마음을 좀 서운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에.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심판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작은 아픔과 서운함을 누르고 안기령 후보를 도와서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도록 크게. 그게 바로 저는 김근태와 인재근 형수의 정신이고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꼭 받아주셔서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거 때 저도 몇 번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